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영우 씨도 한 주 사이에 얼굴이 홀쭉해 친 것 같아요. 아, 기운이 없습니다, 요즘. 왜 더위 먹었어요? 좋은 음식도 막 이렇게 먹어야지 기운이 솟는데 와, 허하네요. 그래서 제가 대리만족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싹 했습니다. 북한도 여행지에서 먹는 특별한 보양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삼복철인 요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동네의 명승 마존유원지를 찾아서 해수욕으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이다. 여름하면 역시 해수욕장이죠. 맞습니다. 오, 사람 많다. 사람이 어마어마하네요. 놀면서 또 카메라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존 유원지가 지난해와 또 다르게 새롭게 변모되었습니다. 마존 해수욕장이잖아요. 이곳이 다른 데보다 모래사장이 참 넓게 펼쳐져 있어서 유난히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튜브가 뭐 거의 굉장히 핫하네요. 근데 이거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도 수영용품을 대여해 줍니다. 생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훌륭한 바다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물밑구름대 타기도 진행하면서 와, 보는데 그냥 막 설레네요. 여기로 단계 이렇게 뛰어들고 싶네요. 우리는 개성시 선축구업중학교 썼는데 우리 학급도 분들 모두가 바다를 처음 봅니다. 오, 바다를 처음 본다고요? 아니, 북한에서는 해수욕 즐기러 바다 가는 게 쉽진 않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은 교통시설이 뭐 잘 발달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양처럼 내륙 지역에서 저기 멀리 해수욕장보다는 근처에 뭐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놀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와 탈의장을 비롯해서 아니, 그냥 천막만 쳐져 있는데 이게 샤워장이라고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뭐 사실 이걸 누가 보겠어요. 보지 마세요. 안 봐요. 강원도의 특산인 수산물 요리들을 잘 만들어 봉사함으로써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놀이도 좋지만 여행지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입니다. 맞게 꾸리고 야외 식사실도 성분의 풍차 차가워. 불쇼!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하고 난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선도가 좋은 수산물들로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어 홍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고급 요리로서 여러 믹서기 넣었네요. 믹서기 간다고요? 근데 우리 식당에서는 노취의 요리 봉사를 하고 나머지 부산물들인 대가리, 꺼리, 꼭지, 뼈 이 모든 부산물들을 분쇄하여 오죽을 쓰기 때문에 광어 어죽입니다. 광어 어죽. 네. 아주 뽀얀 것이 진국일 것 같아요. 크, 진국인다. 북한에서 각 지역별로 주로 먹는 보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평양의 대동강에는 숭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숭어를 이용한 대동강 숭어국. 그리고 개성에서도요, 고기 대신 추어탕을 보양식으로 먹습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닭고기, 송이버섯, 해삼, 보신탕도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데 와, 해삼하고 송이 재료가 가히 최상급인데요? 예로부터 영양가가 높아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해삼과 송이버섯을 가지고 만든 이 요리는 손님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진짜 먹고 싶어요. 저거 한 그릇 먹으면 한 달은 거뜬할 것 같은데요. 손님들이 제일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아, 먹고 싶다. 훌륭히 꾸려진 우리 마존 유원지로는 전국 각지 인민들이 수만 명이나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핫하디핫함 해수욕장과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동해 지역의 보양식 어떠셨어요? 해삼송이 삼계탕. 그거 한 그릇이면 진짜 그냥 건강하게 여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눈으로밖에 못 먹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영상도 먹거리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줄 서서 먹는다는 음식 함께 보시죠. 삼복철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 빙수를 많이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빙수 봉사. 빙수 봉사. 여름에는 빙수죠. 여름에 빙수 빼놓으면 섭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일 그 빙수가 전국이. 그런데 토마토, 뭐 요구르트, 팥단물 재료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하죠. 머리가 그리트구나. 말 이렇게 봉사하니 손님들이 얼마나. 야, 기다리시는 분들 이거 얼마나 더울까요? 한여름에 이 정도로 줄이 선다. 그만큼 인기라는 얘기죠. 또 이 주비 맛과 제빙기가 이렇게 눌러야지만 머리 갈리네요. 진짜 특이한 게 뭐냐면요, 북한은 지도자에 따라서 제빙기 스타일도 바뀝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때는 서리꽃 빙수기가 제작돼서 보급이 됐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때 얼음꽃 빙수기를 제작해서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거네요. 더운 여름철에 이민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편리를 더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빙수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끝이라고요? 아, 북한의 빙수는 과일잼, 과일즙을 얹어서 먹는 게 특징입니다. 식생활에 논리를 더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빙수들이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에이. 아, 진짜 귀엽게 먹는다. 근데 약간 아까워서 좀 살짝씩 찍어서 먹는 느낌도 나네요. 제일 그 빙수가 좋은 거 들쭉빙수. 들쭉빙수가 기준이 낫습니다. 입맛을 돋구는데 들쭉 이거. 응? 좀 머리가 흐릿하구나 할 때 이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촐한데 그냥 빨간색 시럽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시럽이 들쭉 시럽. 들쭉즙인 거죠. 이 들쭉이 뭐냐면 블루베리과의 새콤한 열매거든요. 북한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 거죠. 빙수의 수연한 맛과 정유별에 따르는 빙수의 특성을 잘 살리자면 우선 이 오름을 흰 눈성이와 같이 하얗게 갈아야 첫 맛과 씹는 맛을 더해줄 수 있고 또 잘 포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거 이 들쭉 빙수와 같이 저거 물을 왜 붙이 빙수에? 저게 물이 아닙니다. 물이 아니라고요? 이 둘쭉 빙수와 같이 사이다 사이다 아이스크림을 도워서. 아, 잠깐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이다 맞습니다. 아, 빙수에 왜 사이다를 넣어요? 빙수에 왜 사이다가 좀 달달하잖아요. 네. 빙수에 단맛을 더 추가해 주는 거죠. 우유 대신 사이다를 넣는다고 하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맛있을 것 같잖아요. 사이다 넣으면은. 아, 저는 우유가 훨씬 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크림을 더워서 차고 시원한 맛을 더워줄 수 있습니다. 더위야. 정말 이렇게 봉사하니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여름 음식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일단 해삼 송이 삼계탕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걸로 땀 쭉 뺀 다음에 입가심으로 북한의 최고 인기 팥빙수 들쭉빙수로 쓱 녹여주면 올여름 그냥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더위가 이제부터 이제 기승을 부릴 거잖아요. 네. 아,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부디 이 북한 주민들 건강한 음식 먹고 더위 거뜬히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